안녕하세요. 리모네 공방의 리모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기는 제 제작품 휴대용 플스2입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휴대용 플스2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플스2 내부에는 라즈베리파이라든지 미니 PC를 사용한 에뮬레이터로 동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실기인 슬림형 플스2 기판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외형 같은 경우에는 게임보이 어드밴스 SP를 모델로 하였고요. 게임보이 어드밴스 SP의 이 폴더형의 휴대용 게임기의 매력을 느껴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외형을 우선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볼륨 조절 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을 보시게 되면 리셋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시게 되면 자, L버튼, R버튼, 그리고 L2, R2버튼이 있습니다. 충전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파워 스위치가 있습니다. USB 단자가 있고요. 좌측면을 보시게 되면 밝기 조절을 할수 있는 노브가 있습니다. 이제 내부를 보여드릴 텐데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액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액정은 4인치 액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액정에 사용된 드라이버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한 동인 제작자가 제작을 하게 된 이제 RGB 입력을 받는 보드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듀얼쇼크 2에 사용된 버튼을 그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아날로그 스틱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에 사용된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원을 켜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파워 스위치를 올려주시고요. 리셋 버튼으로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네, 팬 메모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순정 메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작을 해볼까요? 네,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네, 조작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CD-ROM을 사용해서 게임을 구동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 FM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USB 메모리에 게임을 넣어서 구동을 하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게임을 백업을 받아서 그리고 USB에 넣어서 구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에 사용된 게임은 바람의 크로노아2와 그리고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2입니다. 네, 이번에는 게임 CD를 직접 백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CD롬에 이제 게임 CD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울트라 IS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도구에서 CD 이미지 만들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내보낼 파일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고, 내보낼 파일 형식의 기본 ISO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이제 백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게임 백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테스트용으로 백업했던 크로노아2 그리고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2입니다. 이 게임들은 이제 DVD 게임이기 때문에 USB 메모리 DVD 폴더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게임 구동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아까 전에 컴퓨터에서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2와 그리고 바람의 크로노아 2를 USB 메모리에 넣어 주었습니다. 오픈로더를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크로노와 돌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이름은 제 아이디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이렇게 기차 퀴즈와 점프 버튼 잘 되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으로도 문제없이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죠?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스위치 여기 아날로그 스틱 같은 경우에 듀얼쇼크 2와는 배치가 조금 다른데요.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스틱 같은 경우 왼쪽 부분은 상단에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컨트롤러를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 테스트는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2입니다. 일부 휴대용 개조에 있어서 USB 단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스2의 USB가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동영상 재생 같은 경우에 끊기는 경우라든지 게임 구동에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요. 제가 사용한 개조는 사실상 이 휴대용 플레이스테이션 내부에는 라즈베리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를 이용을 해서 SMB 서버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를 이용한 게임을 구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 재생과 같은 그런 게임 구동에 있어서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사운드 볼륨도 조절해 볼까요? 밝기 조절도 해보겠습니다. 네, 잘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로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기 플레이스테이션 2와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의 로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화질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컴포지트를 사용하지 않고 RGB를 사용한 개조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RPG 같은 경우에 여러가지 글자가 많이 나오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네, 글자가 선명히 잘 보이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린 휴대용 플스2는 어떠셨나요? 라즈베리파이라든지 미니 PC를 활용한 에뮬레이터로서 구동하는 플스2 게임 같은 경우에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리를 활용한 이런 휴대용 플스2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스2 같은 경우에 한국의 콘솔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고 많은 게임 발매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아직 플레이하지 못한 게임과 클리어하지 못한 게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휴대용 플스2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도 클리어하지 못한 게임을 하나씩 클리어해 볼 생각이고요. 이상으로써 휴대용 플스2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